저렇게 하고 싶으신 분. 아, 그러면 준비해오라 각자 하죠. 각자들이 이제 해올 사람 해오고 못 해온 사람 안 해야 되는 그런 거죠. 뭐 배워서. 아, 오늘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름도 거창해요. 제가 이름 만들어 본 것이 왕의 원기. 왕의 원기? 네. 남자분. 그 우리 카페에 가면 네. 왕의 원기 효소라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좋다. 여자들한테도 좋아요. 감기에도 좋고. 아우, 감기 걸렸어요. 여기에 뭐냐 하게 되면 원래 왜? 후궁들을 감당해내게 하기 위해서. 아유, 우리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강남 회원님이 왕이 되는 찬란해, 내년, 다음 주에. 어우, 그 나이 좀 알려는데 찬란해. 이 왕이 후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이 없어. 그걸 감당해내기 위해서 너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땅 파요. 명량이 그 다음은 두 번째 갈 것이 무엇이에요? 면역성을. 아이고, 좋은 거, 아주 귀한 거 해주시네요. 근데 재료를 왜 말씀을 안 해주실까? 그 지금 보게 되면 다 핸드폰 있잖아요. 그죠? 네. 다 핸드폰 있어요. 그러면 쌍화탄 재료를 갖다 두드리면 나와. 시중에 쌍화탄 같은 거예요? 같아요. 그 대신 제가 가져온다면 그게 기본이 일곱 가지예요. 그리고 고조가 두 가지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아홉 가지. 또 맞춰서. 그걸 어디서 보네요? 이거 많던데. 이거 많던데. 요 바로 여기. 그 저기 금산 그 약재시장. 그거 가가지고 좀 없어. 그거 가가지고 쌍화탄 재료 주세요. 그러면 딱. 이사 때 딱. 네. 바로 알아서 줘요. 쌍화탕 재료 주세요. 네, 네. 그대로 딱 맞게. 일곱 가지에다가 두 가지 넣어야지. 이게 대추하고 네. 생강하고. 아, 두 가지가 대추하고 생강? 네. 그럼 껍질 안 벗겨야 되면 안 벗겨요? 그러니까 생강은 껍질 벗겨요. 생강으로 이름을 썼냐? 금강으로 이름을 썼느냐? 근데 똑같은 재료예요. 아, 그것도 거기서 하나? 생강은 안 말린 거. 그렇지, 생강. 건강은 말린 생강. 건강이 말린 거예요? 건강. 그러면 대추가 있고 대조가 있어요. 다 적으세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쌍화탕에서는 대조가 필요해요. 대조. 이게 대추예요. 네. 말린 거. 말린 거. 아, 대추 말린 거. 그러니까 이런 야채 이름이 똑같은 데에서도 틀린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말린 거냐 생 거냐에 따라서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생강은 말린 거예요? 안 말린 거. 안 말리고? 아, 대추는 말린 거. 대주고. 어. 그럼 그걸로 어떻게 이제 뭐 넣어요? 거기다? 포도. 거기다가? 네. 그럼 그게 남자의 왕의 기운이에요? 아유, 그러면 그게 이제 각 약재를 갖다가 지금 일곱 가지 정도의 약재들은 40g씩 준비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생강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대추. 대추. 요거는 2g 정도씩 준비하면 돼요. 대추하고 포도. 대추는 조금 더 한 4g 준비했어요. 2g, 4g. 그럼 저번에 그 병을 막 거기에다 넣는 거예요? 네, 5리터 정도. 그리고 그 재료, 거기 가서 재료 사면 그 양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요? 네. 그거에 이제 포도 2kg가 필요한 거. 포도는 어떤 포도야? 아무거나. 아무거나. 구할 수 있는 포도. 그럼 설탕은 안 들어가요? 설탕 2kg. 같이 체험하실 거는 준비를 해갖고 오시면 네. 되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시연을 하시니까. 아, 이렇게 정말로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자꾸 질문이라도 해서 뭔가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쌍화탕의 그 효과는 비인혈, 피로 희부, 양기 구조,
하여튼 이 그 인삼 녹용보다도 더 빨리 오는 게 쌍화탕이야. 쌍쌍자 하하라자인데 인삼부터 준 거네요. 이렇게 기운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봄살감기나 사매삭기 미천마디가 막 나올 때 그거 한쪽 그냥 시추에 먹으면 그게 금방 나서 버려요. 그게 쌍화탕이 긁기름으로 필요한 거예요. 날개 이렇게 뿌려주는 게 좋아요. 한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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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카이로. 카이. 여기 소락장이요. 그거는 백작. 아니 저쪽. 백작. 아니 소락장.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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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아홉 가지. 대추하고 생강하고 감초는 2g. 그 나머지는 40g. 전부 다 40g씩 하고 42g. 42g하고 2g. 2g으로 생강만. 대추 생강만 2g. 포도는 있어요? 포도? 포도. 포도. 포도는 여기. 포도. 포도. 그게 몇 킬로예요? 2킬로. 2킬로. 포도 안 씻는 거. 총 2킬로예요? 포도 안 씻는 거야. 어. 안 씻는 거야. 포도 안 씻는 거야. 안 씻는데. 포도 씻지 마. 2킬로 약속을 잡으면 2킬로 잡으면 돼. 요 하얀 게 있죠, 그죠? 네. 여기 아까 설명했던 효모예요, 효모. 요게 필요한 거, 요 씻어버리게 되면 일을 안 해. 효소의 어머니. 효모. 이상해지지. 곰팡이가 나오고 이상해지지. 얘네들이 많을수록 발효가 잘 일어나고 촉진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누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룩 안 넣더라도 누룩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얗게 많이 피게 달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걸 따주세요. 안 씻고 안 말리고 편하죠. 얘네들이 자독을 잘하면 씻어가지고 막 지금 물기도 말려야 되고 자고는 그래도 여기 그런 거는 잘 닦아야 돼. 너무 깨끗이 씻어서 손톱스럽게 버린 거야? 씻어. 포도가 좋네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포도에 좋은 게 없는데. 매실 같은 것도 안 씻어요. 물기를 없애요. 매실 같은 것도 한번 안 씻어요? 물기를 없애요. 씻게 되면. 그러면 씻어야 물기를 없애요. 매실도 안 씻어도 돼요? 청정지역을. 그건 안 썼어요. 청정지역을 모양이에요. 약고. 근데 과일이라고 다 이 효모가 나오는 거는 아니고 딱딱하니까. 효모가 나오는 게 따로 있어. 효모 나오는 것만. 이거는 효모가 나오지. 와인과 와인도 언제 숙성해가지고 10년 꾸준히 내거든. 요걸 지금 60% 터트려야 돼. 설탕하고 물탕. 네, 섞어. 이렇게 무슨 이거 정성 이렇게 얘기 나오도록 하여서
부사요, 부사. 손을 돌려 부사요. 조금 더. 너무 살살하는 것 같아. 응, 부사가니까. 조금 더 옮겨라. 조금 접이 나오도록 조금. 썩지 말고 부사요. 그냥 이마에 사부터 좀 틀어서 좀. 네. 졌다 놨다 졌다 놨다 딱 집어가지고 부사요. 그리고 토배 애기 요게 애기 그 약재에 묻혀져야 돼. 그 코팅되게. 지금 이게 쌍화탕 만드는 거죠? 네. 완전히 아니고 이 전체에 이런 것만 터트려요. 골고루 약재들이 코팅이 되어 거기에 이제 그 설탕하고 포도액하고 예집이 해가지고 약재들을 코팅에 묻혀줘야지만 곰팡이 안 나요. 그것이 골고루 안 묻혀지게 된 그 중에서 안 묻혀진 것이 곰팡이 나와. 이제 집이어 주세요. 주물러. 설탕이 하고 묻혀야 된다는 얘기지. 네네. 묻혀져야 돼요. 이게 팔팔하게 떨어진 거네. 이 한스든가 핵기가 돼가지고 이 핵기에서 그걸 먹지 마. 이 그때 떨어지는 그거. 요게 오늘 이제 끝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끝고 나머지 예. 설탕 요게 있어요. 아, 흰 설탕은 무슨 작용을 하는 겁니까? 네? 흰 설탕은 네. 무슨 작용을 하는 거예요? 먹이 역할을 합니다. 먹이 역할을. 그래서 뭐든지 이제 발효하는 데 있어서 당이 필요한 것이고, 당이 이제 먹이로 흡수한 것이 미생물들이 그래야지만 발효가 되는데, 이 삼타의 원리로 흡수되는 약재는 얼마 안 됐는데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요게 1차로 오늘 해서 끝난 거예요. 그죠? 뚜껑에 뚜껑은 있어요. 이 포도는 요걸 빼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걸 빼내주셔야 되지, 요걸 안 빼내주게 되고, 담으면 터져요. 그래서 여기에 나사 이렇게 돼있죠, 그죠? 요걸 빼내주게 되면 조금 훌륭해져요. 그렇게 되면, 발효가 일어나면 가스가 차요. 가스가 차게 되면, 여기에 서서히 나와. 문, 요래 열려. 그 때문에는. 예. 꼭 올리지 말고 그냥. 닫아놔야 돼. 꽈가 아니고, 살짝. 네.